지금까지 배웠던 497 문장 한번 가지고 총 정리하는 시간. 오케이. 난 피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배웠었는데 얘는 어떻게 했더라? 그렇지. I can make. 그렇죠. I can make pizza. 자, 그래서 양념 냄새가 났고요.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말이 와야 되는데 메이크는 이미 하다시니까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너는 피자 만들 수 있니? 라고 묻는 건 뭐죠? 넌 만들 수 있니는 뭐죠? 너는 만들 수 있니? 그렇죠. Can you make pizza? Yes, I can make pizza. 라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그 공원에서 노니? 라는 표현. 뭐 바로 할까요? 아니면 순서대로 할까요? 누가 다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해볼까요?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노니? 뭐라고? They play at the park. They play at the park.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그렇죠. Are they예요? Do they예요? 그 말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묻는다? At the park. 저 play가 하다시니까 안에 들어있던 do를 일로 보내줘. Do they play at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논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Yes, they play at the park. 근데 play at the park 대신에 그냥 play at the park가 공원에서 놀다라는 엄청나게 긴 하다시야. 그쵸? 그럼 모든 하다시의 대장 do. 여기 do라고 물었잖아. 그쵸? Do they play at the park? Yes, they do. 만약 놀지 않는다면 그렇죠.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가 그 무대에서 춤추는 중이다. 오케이. 바로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차근차근 갈까요? 그렇지. She is 그렇죠. She is dancing on the stage. 그렇죠. 댄스가 하다시죠. 근데 하다시에 그런 설명했죠. I를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 다가 아니라 했어. 뭐뭐 하는 중이란 무슨 시니까? 춤추는 중인 사람들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해주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고 그거 누가 하는 일이다? 바로 비동사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she is dancing. is가 있어줘야 되는 표현입니다. 하다 시가 사용됐지만 하다 시가 하다 시 아닌 게 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그래서 누가 다 그녀가 춤추는 중이다. she is dancing. 그러니까 She is dancing on the stage. 그러면 on the stage가 그 무대 위에서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리죠? 그렇죠. 어디랑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까? Where? 그렇죠. Is she dancing? She is를 is she 하면 물음표 충분히 붙일 수 있죠. She is는 is she 하면 묻는 느낌 들죠. 그래서 어디서 춤추는 중인지 묻고 답해볼까요? 그녀가 어디서 춤추는 중인가요? Where is she dancing? 그랬더니 She is dancing on the stage. She is dancing on the stage. Where is she dancing? She's dancing on the stag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저거 뭐야? 저것이란 단어는 어디에 있는 몇 개죠?
멀리에 있는 한 개죠. 그럼 영어 단어 뭐죠? 그렇죠, 대시죠. 그럼 저거 뭐야? 그렇죠. What is that? 그러니까 What is that? 저거 뭐야? What is that? 그러면 that은 안방기로 봤죠. 그렇죠, it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 가방이야. 그렇죠, it is my bag. My bag은 내 가방이란 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어울리죠? 그렇죠, 무엇이랑 어울리죠? 얘는 뭐 대신 왔고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What is that? 됐습니까? It is my bag. Okay. 영어 문장에 묻고 답하는 문장 세 가지 종류를 배웠어요. 비동사가 있을 때, 하다시가 있을 때, 양념시가 있을 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니야, 그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지 않아. No. He is not make ice cream. 자, 이건 차근차근 가야 될것 같네요. 틀렸네요. 자, 그래서 뭐부터 만듭니까? 이건 잠깐 쉬고 있으라 그러고요. 뭐부터 만듭니까? 그가 만들지 않는다죠. 그럼 그가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가 만든다, 누가다, 그가 만든다라는 말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not을 집어넣죠. 그렇죠. 그가 만든다가 뭐예요? He 그렇죠. He makes죠. make가 아니고 makes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Okay. 그러면 그가 만들지 않는다는 뭐가 됩니까? He He doesn't make ice cream이죠. 됐습니까? 아니,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아요. No. 자, 그래서 he isn't 할 때가 있고 he doesn't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의 목표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No, he doesn't make ice cream.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나의 삼촌이야. He's my uncle. My uncle이란 말은 나의 삼촌이란 말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어울려요? 누구라는 질문과 어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o is he?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He's my uncle. 됐습니까? Is he? Is she? 다 묻는 느낌이 들죠. She is. He is. 하다가. 계속해서 그것은 뚱뚱해요. It is fat. It is fat. Okay. It은 더 pig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fat은 뜻이 뭐니까? 뚱뚱한이죠.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려요? 그렇죠. 어떤 이란 질문과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Okay. 어떤이 뭔지 모르겠구나. 어떤,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어떤은 how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is the pig? It is fat.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아니요. 그들이 그것을 대답하지 않아요. No. They are not자, 대답하다를 전번에도 몰랐고 이번에도 지금 까먹고 있죠. 전번에도 대답하다 라는 말을 잘 기억 못했어요. 대답하다가 뭐였더니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단어인데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될 단어
그 필수 단어라고 하는데, 초등 필수 단어라고 하는데, 많지 않아요. 800단어입니다. 중학생은 몇개 정도 될것 같아요? 15,000단어 정도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6년이고, 중학교는 3년인데, 왜 갑자기 알아야 하는 단어가 확 늘까? 확 많아질까? 이 정도의 단어 이제 알아둬야 돼요, 선생님이. 다만,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초등부란 수업에, 뭐, 단어, 문장 세트도 있고, 드릴 세트도 있고, 단어 세트도 있죠. 그 중에 단어 세트 할때 이거 했었어요. 대답하다가 A로 시작하는데 뭐였더라? answer죠, answer. 됐습니까? 오케이, 아니요. 그들이 그것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그건 뭐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분명히 answer의 뜻이 대답하다라고 그랬어. 자, 대답하다란 뜻이면 이게 무슨 시란 말이야?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단 말이야? do가 들어있을 때가 있고 does가 들어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자꾸 왜 했을까요, 선생님이? 오케이, 아니요. 그들이 그것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No. No, they don't answer it. No, they do not answer it이었죠. No, they don't answer it. 자,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의 목표는, 뭐, 서연이가, 뭐, 내 마음대로 오늘은 they are not 하고 싶어 한다고 they are not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they do not 하고 싶어 한다고 do not 하는 게 아니고, are not 해야 될때 하고, do not 해야 될 때가 하고, 규칙이 있다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왜 they are not answer가 아니고, 왜 they do not answer죠? answer가 하나씩이니까 일어난 일이죠, 전부 다. 됐습니까? 자,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 안 한다고 대답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쌍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까? 라고 묻는 건 뭐였더라? 그렇죠. Today? answer, the, Q로 시작하죠. question.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까? 라고 묻는 건 뭐였고? today? 라고 물었죠. today? 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yes, they do, no, they don't.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까? 라고 묻는 건 뭐였고? 아니,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합니까? 라고 묻는 건 뭐였고? 퀘스천? 뭐라고요? 더그 질문이니까 더. 오케이. 오늘 학교 갔다 왔어, 서연이? 오케이. 학교에서 밥안 줬어? 그래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가 뭐죠? 'Today answered the question?' 그랬더니 대답 안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 준 거예요? 'No, they don't answer i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어디에서 춤추는 중이니?는 아까 했었어. 그렇잖아. 그랬더니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중이다 이랬었죠.
네, 바로 해볼까요? 그렇지. Where부터 시작해. Where she is. 그렇죠. She is는 하나도 안 묻는 느낌이죠. 그래서 뭐? Is she? 그렇죠. Where is she dancing? 그렇죠. Where is she dancing? 그랬더니 그녀가 on the stage에서 춤추는 중이야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그녀가 그 무대에서 춤추는 중이다는 뭐였더라? 지지 댄싱 온더 스테이지 그러니까 자 지금 서연이 전체 문장 총평을 하면 아직 불안불안한 개념이 하나 있어. 어떨 때 MRE를 쓰고 어떨 때 MRE를 쓰지 않고 do나 does를 이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서연이 뭐에 대한 복습이 필요해 보이냐 하면은 여기 앞에 단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죠. 단어라고 써 있는 것들. 단어라고 써 있는 것들. 단어라고 써 있는 것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복습이 좀 필요해 보여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딱 이것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어떤 단어를 배웠으면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그 문장을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걸 연습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다시 복습 좀 하세요. 다음 시간 전까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어요. 전체적으로.